10년 전에 안 낸 회원 가입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줘 모두 24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선심 쓰는 척 50% 할인 미끼도 던졌습니다. 조세혜 기자입니다. 콜센터 사무실에 경찰이 뒤닥칩니다. 수십 명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. 37살 고모 씨 등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은 서울 종로 등 네 곳에 콜센터를 차리고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간 1,650여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서울 통합 멤버십 지원과라는 허위 조직을 내며 10년 전에 안 낸 회원 가입비 300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. 그러면서 미납급 300만 원을 165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며 미끼를 던졌습니다. 사항을 원하시면 저 설명을 드릴 테니 이해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. 없는 결제 되시길 원하시면 지금 전화 끊으셔도 되고요. 고 씨 일당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대본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.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겐 추가 결제 금액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습니다. 이렇게 이들은 총 2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나보고 옛날에 가입해놓은 게 있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뭐 통장이나 뭐 신분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돈을 내라고 그랬어요. 경찰은 고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52살 박모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세혜입니다.